새벽 3시에 출근한 정성주 기사님은 12시가 다 돼서야 첫 끼니를 챙깁니다. 슬퍼할 때 나눠주는 시간이거든요. 식사를 하다 말고 불쑥 투병 중인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어디가 좀 불편하신데요? 우리 같은 사람이 원래 신장투석 환자인데요. 지금 10년 동안 뇌출혈 3번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뇌출혈 이번에 맞은 것은 맞아가지고 중환자실에 한 두 달 있다가 나머지 병원 생활을 한 7, 8개월 이상 그 학계에서 한 10개월 이상 하다가 집에 와서 일했는데 도우미 아줌마 쓰고 그래도 마음 쓰고 일해도 마음이 불안하죠. 어서오세요. 급하게 밥 한 그릇을 비우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. 눈만 이렇게 오면 또 직업이 직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더 추운 것 같아. 왜 마음이 더 추워요? 글쎄요, 눈 오면 벌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되고 일 좀 덜 하게 되고 뭐 이런 그의 마음에 걱정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쓸쓸하고 더 구한 것 같아.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타시네요. 다 난 이해하겠군요.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, 언제 올라오셨어요, 할머니? 한 10년 됐지. 10년. 우리 신랑이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저 원자력 병원에 그 한 1년 넘게 있다가 신랑 난리 보냈고구만. 고향 못 살겠다. 그래가지고 서울로 부산으로 다니다가 서울로 정착했어요. 그래서 언제 또 우리 할아버지를 제일 보고 싶으세요? 안 보고 싶습니다. 돈이나 버려놓고 뭐 할 말이면 좀 뭐 허가이나 하도록 해놓고 가시면 이제 아마 쑥 있고 뭐 팔남매요. 내가 아들 너희 딸 너희. 여 정신이 깔리는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고 뭐 여서 버려. 그래요? 일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시골서 야 팔뚝이도 아프고 그거 능금당겨 뭐 약하는 거 이게 쳐봤는겨. 너네 나랑 너네가 약 쳐봤는겨. 아니요. 경험지 물어봤는겨. 그것도 다 하셨어요? 아니 능금밭에 약치는 그거 기계 가지고 차 타고 해봤는겨. 막았다고 넘대 고개 꼬물고 넷째 고개 아 니가 내 간장을 서리 살짝 녹이고 넘대 고개 꼬불꼬불 다섯째 고개 아 다홍 치마 첫날 밤에 방구 끼고 서방 왔네 넘대 고개 꼬불꼬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무 고개. 그래도 지금은 다 하는 거 보고 있어요. 80이고 막 80. 올해 80이세요? 예. 내가 80 먹는 거 몰라요. 내나 좀 가져갔어. 새해는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? 안 아픈 거. 안 아픈 거. 그리고 가는 거. 빨리 자는 잠에 가는 거. 어디 요 앞에 세월 내리면 되나요? 네, 이 앞에 오셨어. 따뜻하네. 여든 고개 넘기까지 곡절이 없었겠습니까마는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네, 안녕하세요. 풍상 다 겪어내고 평안한 말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. 덕분에 마음이 흐뭇해집니다. 토요일 밤 서울역. 각지에서 올라온 수많은 이들 중에 인생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. 혹시 부부신가요? 아니요. 네, 오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. 그래요? 네. 오, 좋은 날이었네요. 네. 예비 부부.